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정대감이 요즘 미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떠나서 우리 무속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웃지 못할 사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이 무당바벨 30년만 먹어가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했지만 저도 이런 경험은 무당되고 나서 생전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 곡해된 유언비어들이 많이 나서고 그걸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팩트를 체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이 포천에 있는 신과 함께라는 친구인데요. 아무튼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본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을 테고 여러분들께서 다른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영상에 말한 내용들이 얼마만큼의 사실과 거짓말이 섞여 있는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천의 신과 함께라는 친구하고 저하고 연이 닿은 것이 2019년 9월 5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9월 5일이라는 것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날 통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낮에 아마 제가 손님을 보다가 받아서 1시나 2시쯤에 통화라는 기억이 나는데 이 안에 손님들이 많아서 제가 문 밖에서 나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카톡에 있는 주소를 보내면서 그 다음 날 제가 책을 발송했다는 문자 기록이 있는 걸 보니까 이때 통화를 하고 이때 책을 발송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통상 책을 저에게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줍니다. 근데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는데 여기에 계좌번호를 보낸 기록이 없는 걸 보니까 이때 제가 책을 그냥 보라고 줬던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이 카톡 주소를 보내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아버지 카톡으로 주소 넣었습니다. 카톡에 신과 함께라고 프로필이 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카톡 안 되시면 다시 문자 주세요. 제가 그래서 12시 58분 OK라고 제가 문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을 보내주면서 발송 토요일 전에 도착 예정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네 아버지 이곳은 비 엄청 내리고 있어요. 계신 곳은 대비 잘 하셨죠? 라고 한걸 보면은 이 9월 5일날 통화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주소를 보내면서 아버지라고 본인이 지칭을 먼저 했어요. 그 이후에 우편물을 발송을 하고 나니까 그 발송했다는 대답에 다시 네, 아버지 이곳은 비 엄청 내리고 있어요. 계신 곳은 잘 대비하셨나요?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 계속 본인이 저에게 아버지라고 했지,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책잘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도 비가 많이 오다 말다, 인천은 바닷가라서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잘 빠지니까 여기는 걱정할 것이 없단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문자가 제가 꿈에 역대 대통령 박정희부터 노무현, 현직 대통령까지 다 경호원들 데리고 저희 신당으로 오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양주 한 잔을 따라 주어서 마시고 저도 박정희 대통령 양주 한 잔을 따라 주었는데 박정희가 인천으로 가세요. 이말 한마디에 모두 갔어요. 2, 3년 동안 인천을 엄청 다녀봤는데 그 답을 이제 알 듯합니다. 아버지 인연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인연이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 그 인연을 인연으로 만든 것은 너란다 무신아 신과 함께야 여기에 너가 얼마 전에 글을 달아놓고 이것을 단한 시간도 안 돼서 너가 삭제를 했단다 근데 우연히 내가 그것을 바로 캡처를 했어 이 채널 구독도 안 하고 댓글 안 달려고 했는데 손가락도 꾹 써야 되네 히히 한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뭐 히히히 잘 지내셨어요. 어쩌다 유튜브 빵법사 되셨어요. 히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악만 박박 쓰시니까 늙죠. 맘 아퍼라. 영상 수정 좀 하셔야겠어요. 저는 신내림은 한 적이 없어서 신딸이 아니고 30대 초반에 서울 모무당한테 신내림을 했는데 지금껏 고생한다고 내가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도 된지 10년 때라고 소개했는데 제자라고 하니 계속 신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찾아준 게 아니고 풍화 중에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니 눈물이 납니다 하니까 그럼 아버지 오신 거야 이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날부터 오늘까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절에 스님한테 보낸 게 아니고 산에 산입니다. 7, 8년이 아니고 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건 호칭을 뭐라 해야 되니까 문서 받았으면 아버지지 뭐. 그래서 호칭이 정해진 겁니다. 문서를 줬다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하고 통화해보신 분들 책을 받아간다고 다 아버지라 그러면은 제가 미친놈이죠. 그리고 책을 받기 전에 주소를 보내면서 너가 여기에 기록대로 책은 내가 9월 6일날 발송을 했고 응? 9월 5일날 너가 아버지라고 먼저 했단다. 응? 신과 함께야. 그 다음 문자가 아 아버지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아버지 인연을 준 거야. 인천 아버지 모습이 큰 스님 앞을 막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시던 말씀이 귀에 서네요. 지금도 제자하고 인천 아버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제자라는 표현도 너가 썼어. 내가 쓰지도 않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너한테 제자가 있는지 신딸이 있는지 개쓰레기 응? 종류들을 네가 데리고 있는지 그건 내가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너가 엄마를 소개해달라 그래서 내가 엄마도 있고 여기는 가족들이 많단다 신딸도 있고 그래서 엄마를 소개해달라 그래서 내가 엄마 전화번호를 주니까 아이 좋아라 아버지 생기니 어머니도 생기네요 카톡 보냈습니다 저녁 맛있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네가 영상을 뒤져서 네가 그날 책값을 20만원 보낸 거야 그 책값 내가 너한테 달라고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통화가 무슨 돈이냐 했더니 저녁 맛있게 드시라고 저녁값 보냈습니다 그랬어 여기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너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따 6, 7시 전화할게 하니까 어머니하고 이미 통화했습니다 히히 아버지 옥추복영 받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문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22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너무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지 아니 옥추복영 너무 열심히 읽으면 나중에 시시하다고 후회해 그러니까 심심할 때 봐 그랬어 내가 옥추복영이란 책을 10년간 만들었어도 이 책은 결국 쓰레기니까 여러분들이 재미로 보실 사람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얼마만큼의 쓰레기 내용인지 보실 분들은 확인해 보실 분들을 구입해서 보시라고 그랬지 내가 이 옥추복영이 대단히 위대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단다 22일 나도 기다리지네 이 얘기는 22일이 너가 말하는 1월 천무 너의 10년 제갓집이라고 해놓고 너가 제자라고 표현한 1월 천무 가리꽃을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한 날이야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아버지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계좌저보로를 좀 가르쳐주세요 강의에 한 번씩 나오는데 갑자기 찾으려니 울 제자가 찾았다욤 하하하 그거는 내가 너에게 계좌번호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야 옥추복영이라는 책을 보내주고 그 이후에도 아버지 박규리로 입금시켰어요 점심시간은 놓쳤으니 유튜브 찍으시고 저녁식사 어머니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너가 돈을 박규리라는 통장에서 송금을 한 거야 이 박규리가 지금 말하는 너의 제자 너의 10년 신도 땅판에선 제자라고 하면 신딸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딸로 인식하고 제자라고 10년을 데리고 있었으면은 그 와중에 신꽃을 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신꽃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제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너의 신딸이고 너가 내리꽃을 해준 사람이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너가 나에게 오해를 불켰던 것이지 그리고 너가 책값을 낸 것이 아니고 규리가 대신 보낸 거야 규리가 그리고 규리야 너는 네가 책을 산 게 아니라 네 엄마에게 보내준 책을 네 엄마 대신에 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신과 함께가 나에게 점심 저녁 맛있게 드리라고 보낸 돈을 네 통장에서 나한테 보내게 한 거야 신과 함께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는 나한테 책을 단 한 권도 산 적도 구입한 적도 내가 너에게 책을 한 권도 보내준 적도 없단다. 너가 나에게 책을 50만원을 주고 샀다고? 너는 이 말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야. 1월 천무야. 응? 그리고 신과 함께야 너도 내가 너에게 책을 단 한 권도 팔아먹은 적이 없고 내가 너에게 책값 보내라고 계좌번호 보낸 적도 없고 너가 두 번을 거쳐서 아버지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저녁 식사 맛있게 하라고 저녁 식사값 보내준 거야. 내가 너에게 책값에 대해서는 이런 한 푼도 얘기한 적이 없고 책값을 달란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단다. 이 대가리 똥들아 기억력을 되살려봐라. 여기에 문자메시지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는데 어디다 내가 니들한테 책을 팔아먹었다고 헛소리 삑삑거리고 아가를 털고 자빠졌어? 더군다나 한동안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한동안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종자들이 싸가지를 어디다 팔아쳐먹어도 거기 귀한 영상만 갔다 오면 그렇게 싸가지가 밥 말아먹은 지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가 책값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돈을 입겠다 했다 그래서 내가 헐 그러지 말라니까 이 말은 너가 그 전에도 책값을 보내준다고 나에게 계속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됐다 안 보내도 된다 됐다 안 보내도 됐다 했는데 너가 저녁 식사값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냐라는 말이야. 이건 대한민국의 한글을 배운 사람이라면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이야. 그 다음에 20일이 가까워 오니까 아버지 만물장까지 어머니한테 모두 봐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다 봐줬다 하셨어요. 우선 어머니 계좌로 장보는 금액은 입금시켰어요. 무당이 청배를 나가면서 장을 봐주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선심을 써주는 거예요. 선심을. 너가 너 신딸 너 제자 가리꾸스를 하는데 네가 돈을 얼마나 받은지 그건 나는 모르겠다만 너가 나에게 겨우 장 보는 돈을 입금시키고 나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야. 나는 너를 그래도 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의로 장 보는 걸 다 해준 것뿐이야. 어디다가 내고 내가 네 그 알량한 1월 천무 그 아이를 내가 가리꾸스를 했다고 그래. 내가 너를 거치지 않고 나한테 직접 왔으면은 나는 그 아이 무당 그만두라고 했지 무당하라고 안 했다. 너가 10년을 데리고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의 SNS라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서 고쳐보자고 내가 나서기로 했었던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 내가 전국에서 나에게 다 구슬해달라고 그래고 와도 안 해줘. 그 다음에 카스 열어놨습니다. 수중에서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오늘 손님 책임감을 가지고 상담하겠습니까? 너가 책임감 없이 이 1월 천무에 굿을 잡아놓고 너가 생각이 많았나 보더라. 그래서 너가 그때는 카스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겠다고 나자빠져 있었어. 그것은 너가 나에게 1월 천무야 박규리야 너가 잘 들어. 이거는 너하고 신과 함께하고 너의 그 선생님인지 신엄만이지 1월 천무 너하고 신과 함께하고 둘만이 나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 둘만이 나온 대화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내가 그 얘기를 알고 있다는 거는 너의 그 대단한 선생님이 나에게 전해준 거야. 무슨 말 해준지 알았냐? 너가 신과 함께에게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왜 어머니처럼 점을 못 봐요. 나는 왜 선생님같이 점을 못 봐요. 나는 왜 선생님처럼 조상을 못 뽑아요. 그것이 너가 입에 달고 있다고 나에게 하루 걸로 이틀 걸로 신과 함께가 나에게 재촉해서 하던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는 지 욕심이지. 지 욕심이지. 그렇게 되는 것은 세월도 필요하고 타고난 무당은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란다. 그래도 그만큼 고쳐놨으면 잘 고쳐놓으니까 걔 마음 조절하게 잘 시켜냈더니 너의 그 신엄마 선생님이 나에게 한 말이야.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떼는 거 아닌데 저를 자꾸 괴롭히니까 제가 미치겠습니다. 너가 1월 천무야. 너가 잘 들어. 신과 함께가 나에게 한 말이야. 내가 신과 함께 했던 말이 아니고 너가 신과 함께를 얼마나 매일같이 들들들들 볶았는지 너가 생각해보면 알 거야. 그로 인해서 신과 함께가 나에게
전화를 이틀거리, 삼일거리, 하루걸리로 나에게 전화하면서 1월 전무 주리가 저를 잡고 귀찮게 해서 힘들어서 죽겠어요. 죽고 싶어요. 무당 때려치고 싶어요. 그 소리를 나에게 이틀거리, 삼일거리로 했단다. 그 이후에 방금 전 어머니 통화했어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시면서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것이 니 수이 비엣. 이거는 중국말이야.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It's up to you. 이건 영어야.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편한 대로 좋지. How about? No problem. 도대체 너희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잘난 척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의 내가 이렇게 잘난 척 좀 했다. 왜? 그 이후에 자존심이 상했냐? 아버지 좋은 아침입니다. 몇 시에 출발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 아이즈와라 아버지가 10월 14일이고 10월 15일 날 어머니 통화했다고 옥수부 계좌번호 불지만 하고 울제자 박규리를 보냈다는 것이고 20일 날 그래서 가림굿이라는 거에 내가 참석을 해서 너를 가림굿을 해주고 박규리로 입금시켰다고 식사하시라고 해놓고 그래서 10월 18일 날 10월 18일 날 생신이라고 요즘 18 잘 나오네 꼭 걸리면 18이 돼 생신인데 잊어버렸다고 문자가 오고 10월 22일 날 그래서 너의 가리굿에 여기서 아침 새벽부터 장본고 가지고 가서 상 차리고 그 지랄을 떨면서 밤 11시 12시까지 구슬했단다 이해하냐? 1월 전무야? 너가 대가리가 아무리 나빠도 너 굿한 날의 기억을 그렇게 잊어버리냐? 그런데 그날 와서 너의 엄마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 담배는 뻑뻑 피고 있었다고? 담배는 너도 피고 네 신과 함께도 같이 피고 맞담배질하고 첫 지랄들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너가 담배 핀 거는 콧구멍으로 폈고 내가 담배 핀 거는 주덩아리로 폈냐?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디서? 그리고 나서 10월 27일 날 10월 22일 날 구슬하고 10월 27일 날 우리가 지리산을 가기로 했어. 근데 지리산 갔는데 서로 스케줄이 얽갈렸는지 아버지 뵙고 가려고 일부러 왔는데 오후 1시까지 기다리기엔 이곳이 너무 더럽고 불친절해서 좋은 길 떠났는데 저희들 지리산으로 출발합니다. 어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서 그 뒤에 아버지 오늘 함께 온 제자분 중에 진상문 든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졸려요 짜증도 하고 가는 곳과 관련이 있는가? 신과 함께야 너는 여기에 상문 들은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는 너 스스로 짜증이 나고 졸리고 하는데 네가 가는 곳에 원인이 있는지 너 신딸의 원인이 너한테 원인이 있는지 그것조차 모르니까 너가 10년간 신도로 제자들이 데리고 있던 너 제자를 그렇게 원인도 모르고 고쳐지지 못하니까 나한테 부탁한 거 아니겠니? 그리고 10월 22일 날 10월 22일 날 굿이 잘못됐으면 너희들이 그 전관에도 나에게 굿이 잘못돼서 애가 모가지에 뭐가 걸려있습니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했겠지. 너가 여기에 단 한마디 토도 없단다. 그리고 12월 18일 날도 12월 18일 날에도 그러면은 저녁 시간도 바쁘세요. 가족들 저녁 공항 맛있게 하시고 시간 되실 때 전화 좀 주세요. 라고 12월 18일 날까지도 너가 전화를 했고 그 12월 18일 날은 규리도 나에게 전화를 했단다. 규리도 문자를 했단다. 그래서 규리도 할아버지 바쁘시죠? 시간 나실 때 전화 한번 주세요. 땡땡. 이 마크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는 마크가 아니란다. 응? 너희들이 10월 22일 날 가리굿을 하고 12월 18일 날 나에게 문자를 했던 것은 12월 22일 날이 너 박규리 1월 천무 점안식을 해달라는 날이었어. 그 점안식을 할 때도 박규리가 굿 끝나고 18일 날 규리가 나한테 전화를 할 때는 그 집을 사서 들어가기 때문에 와서 전환맞이 점안식을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너희 신과 함께도 나에게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재차 나한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던 거야. 내림 가리굿이 끝나고 10월 20일 날 가리굿 나고 12월 18일 날 해서
정확하게 두 달 만인 12월 20일 날 이날이 동지였어, 동지. 그래서 우리는 동지풀이를 오전에 부랴부랴 서두르고 거길 갔던 거야. 그런데 너는, 신과 함께 너는 가리꽃 타는 날 신통할머니 찾아주셨고 대감할아버지 찾았다고 했고 월정사 가서 문수동자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점안식까지 연결된 건데 이렇게 해놓고 그 점안식 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부 팩트에 대한 사실만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날짜별로 9월 5일 날 제가 이 신과 함께하고 첫 통화를 하고, 그래서 10월 22일 날 1월 천무를 가리꽃을 해달라고 해서 천배 선생님으로 가서 구슬 해준 거예요. 제가 1월 천무 가리꽃을 한 것이 아니라 신과 함께가 1월 천무 가리꽃을 하는데 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애썼어도 지가 풀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신내림을 한 적이 없어서 신딸이 아니고 30대 초반에 서울 모부당한테 신내림을 했는데 지금껏 고생한다고, 내가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너가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를 초청해서 그만큼 만들어 놓고 너 말 맞다나 복장 터져서 복장 안에 하고 두 번이나 버럭 하셨습니다. 음식은 쉬어 터져도 괜찮으니 며칠 올려놔둬도 된다고 하셨고 제자님은 그렇게 막말하는 것에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 개두술 일이야. 음식을 쉬어 터져도 놔두라는 말이 아니라 음식은 내리고 싶을 때 편한 때 내려라. 혹시 잊어버리고 거기서 상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탈을 잡기 시작하면 무당은 삼류된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탈 잡지 말고 너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라고 편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후 목이 잠겨 말이 안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점안식 이후에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왔다라는 얘기는 10월 22일 날 구슬하고 12월 22일 날 그때부터 목이 잠겨서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너희들이 나에게 댓글을 달면서 그런 말이 이런 방법 없었고 너가 나와 문자메시지 통화한 기록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단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하나씩 찾아서 지금은 2층 새롭게 신당 모시고 손님 잘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목이 병원 가서 치료가 안되고 해서 이 또한 제가 못 찾아내는 거 있다고 말하고 원인을 찾고 있던 중 태화법사님을 신통한다고 소개시킨 선생님에서 그 태화법사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태화법사님은 가리꽃하면 책임져야 하고 아버지는 가리꽃하면 책임을 처음 신내림 부단 신부마님 책임을 지라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제자는 30대 초반에 신내림인 신엄마 찾아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에이 치사하다. 현재는 그럴 법이라도 없지만 그러다 아버지 빵법사에서 미꾸라지 법사 된다. 너가 10년을 못 찾아서 가리꽃에 참여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점안시까지 와서 집까지 2층 가서 그 2층 집이 아마 이때 규리가 샀던 2층 집일 거야.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잘 헤쳐먹고 있을 거야. 얼마나 잘 헤쳐먹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태를 보면은 점을 봐도 개점이나 보겠지.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점을 봐도 그 점을 그렇게 제대로 보겠니? 그러면은 그까지 거 음식 하나를 치우지 말라고 했더니 거기다 모가지 걸려서 그걸 가지고 몇 개월씩 잘못돼서 그걸 네가 더 해결을 못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영상이 나온 게 전 19년 12월 22일이야. 그럼 2020년 지금까지면 1년 6개월간을 너가 그걸 하나 못 고쳤다는 건데 창피하지도 않니? 신과 함께야. 그 다음에 1월 천무 박규리야. 너는 그까지 거 네가 하나 그거 해결 못해서 그걸 또 태어한테 가서 해결했다고 그걸 자랑질하고 떠들고 있니? 이런 이게 뭐냐 이게 응? 이게 뭐야 이게 응? 아유 신과 함께야 응? 정말 정신을 차려라. 내가 요 다음번에는 그 이후에 2019년 이후 2022년 20년까지도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댓글을 달고 얼마만큼 나에게 아양을 떨고 귀염짓을 했는지 내 그 댓글 전문을 다 공개를 해주마.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섭대입니다.